지금은 이렇게 편하고 네. 좋았다고 얘기하지만 네. 사실은 도착하자마자 되게 뭔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어요. 큰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어요. 저는 그죠. 제가 이제 한국말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. 나름 저 한국 이제 어머니랑 항상 집안에서는 대화를 하니까 네. 물론 제가 초등학교 때 갔지만은 네. 저희 그때가 그 시절이에요. 그 비디오 빵이 있던 시절. 오. 그래서 엑스맨 이런 거 주말마다 일요일 이 교회 끝나고 네. 주말마다 엑스맨 빌려와서 보고 아 이제 한국말 다 알아듣고 다 웃을 때 나도 같이 웃고 아 난 오케이 코리안 오케이 해서 이제 나왔는데 공부를 꾸준히 했어요. 아 공부까지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 이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성경책 잠언 이런 네. 거 좀 이해하기 쉬운 네. 거를 이렇게 하루에 한 챕터씩 이렇게 따라 쓰기를 하게 만드셨어요. 필사를 시켰구나. 네, 필사를 계속 그래야지 이제 용돈을 주시니까. 그래서 매일매일 뭐 그런 거 쓰고 드라마, 코리안 드라마, 한국 드라마도 많이 빌려봤었고. 근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막 아, 뭐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는데 뭐라고요? 뭐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못 알아듣고 그래서. 오, 진짜요? 네, 발음이 좀 이상한 거를 그때 네. 알았어요. 그 당시에 네. 어떤 발음이었길래 그렇게 다 못 알아듣고. 죄송한데요. 죄송한데요. 뭐 이러니까 뭐 혹시 그 저기 화장실 어디예요? 뭐 이러면은 네 화장실이요. 아 화장실이요. 네, 화장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마 그랬던 기억도 많고. 왜냐면 어머님은 내 아들이니까 아무리 발음이 좀 어색하더라도 다 이해하고. 그렇죠. 그냥 몸짓만 봐도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아니까. 네, 네, 네.